영화 분노의 질주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녀석을 보면서 저 차는 뭐지? 차에다 미사일을 달고 다니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자동차에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머신가? 혹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무기인가? 라고도 생각하면서 그냥 넘기셨을 것 같고 자동차에 관심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 녀석이 도대체 뭐 하는 녀석인지 잘 모르고 넘어간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잘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게 국내에서 저렇게까지 과급기로 올려서 다니는 차량은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보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이라든지 호주의 드래그레이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합니다. 드래그레이스라는 게 원래 불법 공도레이싱으로부터 시작되었었는데요. 경찰이 발견하기 전 짧은 시간에 상대하기로 승부를 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녀석이 튜닝 문화의 한 낭만으로 자리 잡았고 국내 영화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미국 영화에서는 흔히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녀석의 정체는 바로 슈퍼차저입니다. 원래 슈퍼차저라는 명칭은 과급기, 그러니까 자연업계 차량을 좀 더 빠르게 만들고자 하는 장치의 통칭입니다만 터보차저와 또 다른 과급기 슈퍼차저의 방식을 구분짓기 위해서 과급기를 차저로 통칭하고 차저를 크게 두 가지로 터보차저와 슈퍼차저로 나누기로 한 것이죠. 자, 이제 저 본넷 위로 튀어나온 녀석이 차를 빠르게 만들기 위한 과급기의 한 종류인 슈퍼차저.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영화에 나온 빈디젤의 다찌 차저에 장착된 녀석은 루츠형의 슈퍼차저라는 것은 알았는데 대체 저 녀석이 어떻게 차를 빠르게 만들어준다는 것일까요? 공통적으로는 엔진의 공기를 압축시켜 보냄으로써 엔진의 폭발 력을 증가시키고 빠르게 만드는 것인데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하나를 들자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부채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강한 바람이 분다면야 불이 꺼질 수도 있지만 부채질 정도라면 대부분 장작이 더 훨훨 타면서 불씨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가 힘을 얻는 방식은 엔진의 폭발력이라는 것을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었는데요. 한마디로 모닥불이 엔진이라면 부채질이 바로 과급기가 되는 것이죠. 이 부채질의 방식에 따라 크게 터보차저와 슈퍼차저 그리고 이 두 녀석의 장점을 합친 트윈 차저가 존재합니다. 간략하게 두 과급기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면 터보 차저는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말리부라든지 소나타에 터보라고 적혀있는 녀석들이 바로 터보 차저가 달린 차량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이용해 반대쪽 터빈을 돌려 흡입 공기를 압축해 실린더로 넣어 폭발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즉 배기가스라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해서 차량의 출력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양의 자연업계 차량들에 비해 더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다른 과급기에 비해 작기 때문에 엔진룸 안에 장착하기가 용이하고 연비면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죠. 물론 가격은 자연업계에 비해서 비싸긴 합니다. 들어가는 부품이 더 많거든요. 뜨거운 배기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보니 공기를 압축하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열을 식혀주는 인터쿨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터보 차량 자체가 상용화되어 브랜드 회사들에서 직접 내놓지만 자연업계 차량만 만들던 시절에는 제대로 된 지식 없이 터보를 올렸다가 낭패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터보를 올리려면 연료 인젝터, 인터쿨러, 피스톤, 밸브 타이밍, 엔진 헤더, 머플러, ECU 등 튜닝에서 손봐야 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터보차저 안에도 디젤 차량에 많이 쓰이는 VGT와 WGT로 나뉘기도 합니다. 비싸다는 단점 외에도 터보렉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순정 터보 엔진을 얹은 차들은 작은 터보차저를 쓰기 때문에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이번엔 영화에 등장했던 슈퍼차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슈퍼차저는 루츠 타입, 베인 타입, 원심식, 스크롤 타입, 트윈 스크류 타입 등이 있으며 이는 공기를 공급하는 압축형에 따라 분류가 된 것이고 목적은 공기를 압축시키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앞서 터보차저가 버려지는 배기가스를 사용한다고 했었는데요. 슈퍼차저는 엔진 크랭크축과 과급기를 벨트로 연결하여 구동하는 기계식 공기 압축기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자연흡기가 대부분이던 시절 디젤 차량들은 터보차저를 압축비와 폭발 압력이 낮아 유속이 느리고 배기가스 온도가 높은 가솔린 엔진에서는 작동 온도가 낮은 슈퍼차저를 많이 사용했었죠. 어디까지나 라떼 얘기이며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가솔린 차량에도 터보차저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슈퍼차저라고 해서 이 녀석처럼 무식하게 쌓아 올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슈퍼차저의 사이즈 또한 키운 것이죠. 사이즈를 키우다 보니 본넷을 뚫고 튀어나와 이 지경까지 가기도 합니다. 터보차저에 비해 설치하기가 쉽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차량들처럼 고성능의 특대 사이즈 슈퍼차저들은 일반적 터보보다 기자재 자체의 크기도 크고 부스트 컨트롤러로 쉽게 과급압을 올려 출력을 당길 수 있는
터보차저에 비해 뭐 하나 하려면 설계 제작을 새로 해야 하다 보니 설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작은 배기량 차량에서도 효율을 얻을 수 있는 터보차저에 비해 엔진에 직접 물려있기 때문에 엔진 회전수의 영향을 크게 받아 엔진의 기본적인 힘이 커야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빵빵한 배기량을 지닌 머슬카들에 주로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이제는 영화나 사진 등을 보다가 이런 녀석이 등장하면 아하, 큰 힘을 얻기 위해 엔진에 설치한 과극기구나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재밌고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